우리는 디엔이 데니쇼. 데니쇼 3년 휴식기 발언으로 그동안 착하디 착한 우리 별님들이 숨겨뒀던 본성을 화가 다 있거든요. 발톱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에바다부터 네. 해가지고 선 넘지 마, 닥쳐, 닥쳐. 얘네들 지금 뭘 하는 거니? 아우 킹 받네. 네. 에바 똥참치. 아, 정말 이제 와서 웃으며 하는 이야기지만 3주이길 망정이지. 만약에 네. 진짜로 그게 찐으로 우리가 3년 재정비하고 온다 했으면 저희가 막 음악방송에 나올 때 몰래 뒤에서 똥집 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오늘 여기 나가는데 요 앞에서 막 그 바리케이트 치고 다 우리 못 가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닉네임 하늘고래님. 데니쇼 다시 보기 중인데 팬님이 생각보다 스포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달님의 할 안 이게 뭐예요? 할 어느 시대의 사람이 할 안 뭔데요 이게?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안 한다 안겠다. 네. 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스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I'm a spoiler from Super Junior. 스포 주니어야 스포 주니어. 제가요? 했었잖아요. 그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 아. 데니가 내준 숙제를 하다가 휴식기에 꼭 봐야 하는 레전드 회차로 딱 떠오른 회차는 9회! 이특, 예성, 려욱이 게스트로 나온 날이다. 이번 D&E 정규앨범 카운트다운처럼 봐야 하는 포인트를 카운트다운 해보았다. 일기처럼 쓰셨네요 사연을. 수척해 보이는 동해 오빠의 모습으로 카운트다운 시작. 10. 게스트 소개 전부터 등장하는 그들의 목소리. 9. 오프닝만 40분 한 덜미안미 게스트 슈즈. 8. 제니쇼 홍보를 위해 섭외된 게스트. 게스트 그랑 토크 1도 없는 제니 중심적 토크. 7.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오디오. 6. 생방중 은혁이 예성 솔로 앨범 뮤비 안 본 거 들켜서 삐지는 예성. 5. 서로 각자 얘기하기 바쁜 슈즈. 그 와중에 아재개그 던지는 이트. 4. 슈즈 초심 참기 영상으로 그때 그 시절 오빠들 향수 느끼기. 3. 데니쇼 끝쯤엔 메인 MC가 이특으로 바뀐 것 같은 포인트. 2. 1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진 9회. 1. 9회 한편으로 슈즈부터 제니까지 fall in love 입덕 성공 포인트 0. 아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네. 9회 이 오빠들의 입담은 어디까지일지 궁금. 레전드 회차이기도 하고 입덕 영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기도 하다. 일단 보면 제니쇼의 앞날이 궁금해지고 오빠들의 풋풋한 초창기 모습도 볼 수 있는 레전드 영상 중 하나다. 야. 그렇죠. 이게 뭐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닉네임 미에르미. 데니쇼의 레전드는 아무래도 고추참치편이 아니겠습니까? 폭풍이었죠, 폭풍. 네, 별님들에게 고추참치 열풍을 불어준 울 데니의 고추참치편 추천합니다. 동해 씨가 이때 한 그릇을 그냥 다 먹고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싹싹 비어가지고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쵸. 한 그릇을 먹어버렸네. 그냥.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늘 레전드를 찍었던 데니쇼지만 제 기준 탑 오브 탑 회차는 8월 26일 59회 방송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코너가 내돈내산인데 오빠들의 리얼한 체험과 파워 솔직 리뷰 때문인데요. 특히 저날은 처음 보는 장난감 하나로 스튜디오 곳곳을 뛰어다니며 세상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는 대쪽같이 안디를 고르던 오빠들의 모습에 배 두들기며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거 내돈내산하면서 네. 참 이게 신박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뭐 신나게 리뷰했던 네. 기억들이 있어요.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막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3주 동안에 약간 그 재정비를 하고 네. 사실 재정비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다 오는 것 같은데요. 제작진 좀 쉬다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외 갔다 오신대요. 아 그래요? 3주 네. 동안? 이제 영감 좀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또 데니쇼가 잘 되는지 약간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심신의 안정을 찾아서 신사동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지만 잠깐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3주 동안 못 만나잖아요.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아쉽고 이 시간은 만나야 되는 시간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잘 해서 D&E 활동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정말로 네. 익숙하게 목요일 5시가 딱 됐는데 뭔가 데니쇼를 못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허전할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약간 그런 마음인데 네. 언젠가요? 네. 시즌 4 첫방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 네. 목요일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네. 시즌 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들을 보면 네. 시작할 때쯤엔 옷이 다 얇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즌 4 때는 이제 약간 저희가 또 겨울 옷들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고. 네, 우리는 D&E 데니쇼.